김현민의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 막걸리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네. 그 평산마을 회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막걸리를 네. 뭐 다섯 병 마셨다고 하는데 다섯 병이나 먹었대요? 이낙연과 막걸리 할 얘기가 많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총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예. 총리. 예. 초대 총리였죠. 2017년 예. 5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958일 예. 이제 총리를 했어요. 오래 했네요.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예. 6,500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막걸리를요? 예. 그 총리 공관에서 6,500병. 그 기간 동안에 958일. 누구 돈으로 그렇게 먹었어요? 아니 뭐 무슨 사람들 초대하고 아~ 혼자 다 6,500병을 마셨겠습니까? 아~ 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7병씩 먹은 셈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만. 막걸리 애호가고 총리 공관에서 막걸리가 뭐 넘쳐났다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막걸리 많이 마시겠다고 또 얘기했었고 네. 그 막걸리 유관단체로부터 그 아마 감사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실제로 또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부산 금정상섬 쪽에 뭐 좋은 막걸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직접 막걸리를 구해 와가지고 예. 이낙연 대표를 이제 대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윤영찬 네. 의원 최측근 윤영찬 네. 의원이 얘기하고 있죠. 윤영찬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맞습니다. 예. 선배 동아일보 기자가 바로 이제 이낙연 네. 기자 대장도 문제를 터뜨린 사람이 윤영찬 의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론은 예. 뭐 아닙니까? 제가 좀 그렇죠. 아, 예. 뒷수습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대장동 예. 의혹 이 꼬리표를 달고 대선에서 뛰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윤영찬 의원이고요. 아, 좋아요.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 주류인 막걸리를 뭐 애호하고 하는 거 좋은데 지금 좀 조금 전에 보셨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후배 동료들 우원식 의원, 김한중 의원 그 전에는 뭐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단식을 하고 있고 곡기를 끊고 있는데 사실 막걸리가 뭡니까 이제 뭘로 만들어요 막걸리가 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곡기 중에 곡기 바로 예. 이제 막걸리인데 그걸 드시고. 있었다니 참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예.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관심 가질 사안인지는 모르겠고 네 그 기존에 그 이재명 대표 방문했을 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융숭한 대접 스페셜한 대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직접 구해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쪽에 누구지? 저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무실장 이낙연 측에 네. 좀 만나자. 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저 두루두루 해야 되니까 만나자 그런데 그 정무실장인가 그 양반이 지금 좀 바쁘다. 나중에 보자 그랬대는데요. 이낙연 쪽 정무실장. 네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바쁜데 뭐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면 이낙연 측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상대로 이제 예우해 준다는 건데. 네. 아 하여튼 제가 참 이거 보면서 네. 대선에서 왜 졌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난 주간에 추미애 전 대표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개혁을 할 의지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나라는 총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영길 전 대표 말로는 언론 개혁을 우선하고 고의적 그냥 어떤 뭐 오보를 다 뭐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네.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묻자. 네. 제대로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법안을 보면 언론 단체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당시 청와대의 네.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친문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그래서 언론개혁법이 저 불발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무수석인가 누가 왔었잖아요 당에 제 기억이 나요 누구? 정무수석이면 그 누구예요? 저 갑자기 기억나요? 그 최재성인가요? 최재성 말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아 이철이 이철이 국회 와갖고 그 여간 저 언론 개혁이 안 되니 뭐 검찰 개혁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뭐 검찰 개혁을 하자던 추미애 장관
그 사람 사표만 받았으니 네. 뭐 이 정부는 뭐 기본적으로 개혁 자체를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개혁 안 하기로는 또 이낙연 대표 예, 2020년 8월에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은 개혁도 안 하고 자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2021년 3월에 조용히 네. 당대표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거의 6개월 만에. 그리고 4월에 재보선에서 아주 몰패를 냈습니다. 예. 참 그거 그래, 보면서 네. 야 이제 참 이게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80%까지 갔던 그 지지율이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두 주체가 어제 만나서 자, 근데 이제 시장님과 우리가 큰 그림을 판단했을 때 네. 이게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큰 그림을 판단했을 때는 다 같이 우리가 지금 모아내야 다 모아내야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만큼 힘이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네. 진정성을 갖고 생각했을 때 예, 예, 예. 그럼 같이 좀 하자. 이낙연 전 대표 들어왔을 때도 많은 나는 민주당 내외 인사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너 독자 행보하지 말아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네. 그럼 같이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우리랑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게 우리 절실한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솔직히. 그 바람이 있었죠. 갈라쓰고 뭐 그런 거. 그래 하여튼 그래 좀 다르지만 우리 요만한 차이라도 같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누구예요? 저 변희재 대표. 강민구. 전 강민구 대표. 이분들 전에는 우리 사회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네. 같이 해나가잖아요. 하여튼간에 요만큼 힘이라도 모아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진영 내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진짜 괴롭고 그런 어떻게든지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안 했겠죠.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말이죠. 그 이 윤석열을 키워줄 만큼 키워주신 분입니다. 네. 뭐 본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그 본인이 밝히지는 알 수도 없고 뭐 역사가 한참 흘러야 예.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을 치려는 이 행정부 외청의 그 수장의 사실상의 쿠데타 이런 전선이 형성됐는데 그걸 누군가는 추윤 갈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전선이 형성됐는데 거기서 세상에 자기 정권의 칼을 들이밀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찌르고 쓰셨던 그 자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임기 보장해 주려고 하고 그 장관은 그렇게 직접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누구 손을 들어줬는지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여파와 파장을 이야기할지 그건 뭐 또 불을 보듯 혼한 일이고요. 결국 결론 결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 책임을 뭐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 추미애를 날려라 이런 진언과 또한 그 보고를 했는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또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네. 그 측근들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미애를 날리지 않으면 안 됐는지 역사가 분명히 머지않은 시기에 공개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경을 칠 놈들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역사의 그 어떤 이 추궁장에 끌려 나와 가지고 아마 국민들로부터 문초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 권력 구도로 봤을 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친문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뭐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그 세력이 아직도 중요한 포지션을 장악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의 개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고 이번 공천과 총선 과정에서도 나름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또 이낙연 플러스가 갈 것이다 네. 하는 게 일반적 해석 아닙니까?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날렸단 말이에요. 네. 야, 그게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대중의 힘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친문 정치인들이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자기들이 잘생겨서
예뻐서 혹은 뭐 섹시해서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네. 저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 문 전 대통령을 따르고 있는 이른바 친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마음은요 네. 하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낸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죄송함, 네. 네, 지몬미라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유화하고 권리로 아는 순간에는 적폐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정권을 이렇게 악마한테 넘겨줬습니다. 악마한테 넘겨줬고 지금 그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TV만 켜면은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민생, 안전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열어준 주체가 바로 친문 정치인들입니다. 친문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대가리 받고 있어야지. 어? 아니 왜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어? 아 그리고 지금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저기 이재명 대표에게 족쇄를 채워가지고 대장 공동 때문에 낑낑거리게 만들었던 자들이 지금 또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 간판 빌려가지고 좀 덕 좀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경칠 일입니다. 예. 너희들은 다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니 정신 제대로 박힌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한 짓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 이낙연 씨가 돌아오기 전에 요 저 친이낙연계, 친낙계, 친낙연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사전 정치 작업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뭐 돈을 받아 처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와가지고 저 돈을 주시면 우리가 이낙연을 지지해주겠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경민 씨가 신경민 씨 누구예요? 이름 좀 얘기해 봐요.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그 이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는 몰아내야지. 유튜브계에서 왜 얘기를 안 해? 옷만 꺼내놓고 그 진짜 누가 다 받아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이 진짜 신경민 씨 그 저 MBC 그게 그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했던 사람이 말이야. MB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말이야. 어? 이런 식으로 카드라를 남발하나? 누구야? 신경민 씨 얘기해봐. 누군데? 누가 당신한테 찾아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주면은 이낙연 지지해주겠다고 얘기했는지 밝히세요. 안 밝히면 진짜 신경민 씨 당신 묘비까지 이제 당신 묘자리까지 찾아가서 따질 거야. 어? 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예. 너무 힘듭니다. 아니 얘기하니. 진짜 이게 지금 예. 국민이 어떤 그 상황이고 또 민주시민들이 지금 이 최근에 그 추미애 전 장관의 폭로 이후로 어떤 심기인지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막걸리 다섯 병을 비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밤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추장관이. 아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습니다. 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손을 들어줬고 마지막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미 저 기결수가 된 아니 무슨 재판정도 아니고 기결수가 된 그런 아내를 사면조차 하지 않은 그런 분 찾아가서 하하하고 합니까? 이 사람이 분노가 없습니까? 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먼저 뭐 네. 신당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신당 나온다면은 틀림없이 예. 친문들이 거기 달라붙을 겁니다. 도저히 다음에 자력으로 네. 당선되기 어렵겠다 판단되는 사람들이 예. 거기 달라붙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조국 전 장관 그 본인도 희화화 된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배알이란 게 있어야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건희가 고속도로가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뭐가 저는 이걸 오늘 아침에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난리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뭐 이렇게 난리치립니까 도대체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맞아요. 예. 그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이 네. 밝히는 바에 따르면은 사실 저 김건희의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은 나는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적지 생명을 걸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2022년 10월 6일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일가 땅에 토지 형질 변경으로 가격이 폭등한 문제를 원희룡한테 따졌습니다. 아, 원희룡이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만둬야겠네, 원희룡. 정치 생명 스스로 끊어야지. 맞아요. 예. 자, 게다가 또 오늘 아침에 그 C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네. 국토부가 2월부터 김건희 라인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라인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으로 삼는. 네. 네. 2월부터 그 작업을 벌였다는 거예요. 네. 그 김건희 일가 땅 쪽 노선 안만 콕 집어서 그 국토부가 양평군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2월에 지난 2월에 네. 양평군에다가 노선안 의견을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기존에 이미 다 사실상 결정한 양서면 네. 그 김건희 땅과 무관한 곳 여기 빠지고 두물머리 있는데 말씀하시는 예, 예, 예. 하여튼 이 그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의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네. 종착점 종점을 이제 삼았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국토부도 그렇게 개입을 하셨구만. 어? 아니 이 사안 이미 다 뭐 양서면 쪽으로 가기로 한 것을 네. 이렇게 뭐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꿔가지고 노선을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종점을 한 사례가 두 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역대 뭐 30년 동안. 예. 그래놓고는 원희룡이가 갑자기 어제 뭐 이건 무슨 뭐 야당의 정치 공세 탓을 하더니 내가 아는 게 있으면은 내가 뭐 모든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참 한심한 일이고요. 예. 이거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뭐겠습니까? 막 화를 냄으로써 눈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왜 그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몇십 년 동안에 그거 왜 백지화 시키는 거야? 지가 뭔데? 어? 아마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랜 그 국민의힘 정치 수법을 보자면은 그 양평 이제 군에다가는 아마 이런 소문을 낼 겁니다. 야야 할 건데 할 건데 야 저 민주당들 민주당 놈 좀 혼 좀 내줘 열심히 혼 좀 내주면은 뭐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 뭐 해줄게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소문을 내지 않겠는가. 강성매에다가 대단 개발 대단지도 만들고 뭐, 그렇지, 그렇지. 잘 살게 만들 거야. 네,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일가에게 이득이 되게끔 그렇지. 하면서 예,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십시오. 조만간 이제 양평고수 어제는 굉장히 큰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네. 며칠 뒤에는 민주당 비난할지 몰라요.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러면은 야 안 하겠니? 우리가 안 하겠어? 하겠지. 야 우리가 총선 이기면 말이야. 네. 할 수 있어. 총선 이기게 해줘. 그거지. 그러니까. 그거야 포인트가. 그러니까 야야야. 지금 저기 뭐 이 사업을 어떻게 엎을 수 있겠니? 그게 또 저 우리 국민의힘 표밭인데. 그러니까 그 저기 민주당 좀 시원하게 욕 좀 해. 이거지. 야 민주당 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지역에 예. 김선교 다시 배지 달아야 돼. 뭐. 아, 김선교 말이죠. 여러분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저기 의원직을 지금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총선에 나갈 수 있대요. 그 회계 책임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나가면은 그 후보 그리고 사무장 아울러 회계 책임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선거법 위반을 해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은 그러면 의원직을 잃어요. 근데 후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치가 금지되는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또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같은 경우는 고약한데 후보는 무죄로 만들어주고 회계 책임자만 그렇게 해서 그 회계 책임자 교활하게 했어, 교묘하게 했어. 검찰이 그렇게 아마 만들었을 만들었겠지, 거예요.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선규는 내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그 김선교도 유죄로 나왔다면은 아마 재보선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재보선이 되면은 김선교가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럼 김선교가 그야말로 골탕을 먹는 건데 근데 김선교가 누굽니까? 김건희 일가의 그 공흥지구 사실상 특혜 허가해준 사람이 바로 그 윤석열이가 여주시청장 할 때 아, 서로가 그렇죠. 장점이 됐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김선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교를 특별하게 각별하게
또 이렇게 챙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 작가 선생이 정리한 것 같은데 이 최은순과 김건희 일가의 이 부정부패 비리가 한 몇시까지 되는 것 같아 이게. 네. 이거 뭐 진짜 정대태 회장님과 연관된 뭐 특권 또 시작해갖고 뭐 누굽니까 또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또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편지 노덕봉 선생님 등장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나왔죠. 예, 예. 뭐 저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여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네. 송파구에서 시작하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 그리고 하남을 지나서 양평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양평에 우리 저 최은순 땅이 있고 네. 그 공흥지구도 있고 그 타운이 있잖아요. 네. 자, 송파하고 하남. 예전에 정대택 회장이 우리 서울의 소리하고도 아마 그런 얘기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은순이 처음에 이제 사업 파트너로서 이제 정대택 회장 보고 뭐 투자 좀 하시라 뭐 이렇게 컨택을 할 때 과거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느냐 송파구에 있는 개고기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만난 곳은 하남에 있는 개고기 집이었어요. 이거 딱딱 나오네. 네. 하남, 송파, 하남, 양평. 그래서 저기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잖습니까? 예. 그 양고기라고 해놓고는 개고기를 팔았다. 아, 맞아요. 개고기 정권입니다. 개고기 정권의 개고기 고속도로다. 그 라인이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전 그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양평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평을 사랑해? 거기서 옛날 호텔 뭐 하고 막 그랬다고. 아, 거긴 아니고 그 남양주. 아. 남양주 쪽에 저 양수리하고 좀 가까운 곳에다가 아가. 모텔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모텔을 했었는데 불법 증축했다가 이 최은순 씨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아. 기소한 그 검사가 누구냐? 홍만표 검사라고. 네. 아시죠? 홍만표. 네. 네. 홍만표 검사하고 기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 이후로 예. 야, 이거 뭐 검사 사위가 장땡이구나. 거기서 알았구나. 그래서 검사하고 딸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네. 좋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걸려든 사람이 걸려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말해. 결혼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예. 윤석열이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으니 아, 여러분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예를 들면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그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다? 예. 전 그 점에서는 박근혜 인정합니다. 아, 예. 뭐 물론 이제 이명박의 국가기관 동원한 불법 그 이 저기 선거 개입도 있었고요. 국정원 뭐 댓글 잡고 아버지의 되셨지. 후광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 네. 마음 다수표를 얻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저는 윤석열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 이 사람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네. 그 뭐 약점 잡힌 이런 청와대 인사들 네. 그들을 그 겁박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윤석열에게는 정통성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윤석열이를 몰아내지 않고 계속 윤석열이가 집권하게 내버려두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 제3의 검찰 쿠데타가 획책이 될 겁니다. 정권 재창출합니다. 예, 그렇죠. 그 기획하고 있어요. MB 사람들이. MB 잘 알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얼마나 그게 빠른 사람들입니까? 이 작업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총선에 아마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네, 분열시키고. 그렇죠. 예. 아마 그 윤석열이가 인기가 없으면은 윤석열 이미지를 탈색시킨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후보들을 내세우려 할 것이고요. 아, 보통 그 재물로 한동훈이 날릴 수도 있어요. 이 친이명박계가. 얘들의 정치적 그 요술에 대해서 네. 요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네. 기성 언론으로서는 뭐 더 이상 뭐 기대할 바가 없고요. 여러분들 눈과 귀를 예. 흐리는데 앞장설 친구들이니까 서울의 소리 등 예. 양심적인 언론에 귀를 기울이시면 이들이 되겠습니다. 언론 권력 장악하고 또 물적 자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할까요? 네. 최은순의 요양급여 이 부정수급 문제 그리고 또 뭡니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너무 많아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문제 아직까지도 허위 경력 문제 하여튼 뭐 우리가 한 달만 이틀만 뒤져도 몇 시까지가 넘을 것 같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 정부에서 털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난 네. 5년 중에 4년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쥐고 있었고요. 네. 그 물러나서 이제 대선 나올 때, 그때도 윤석열이가 차기 대선에서 네.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무드가 있었습니다. 5년 내내 윤석열이가 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조국 예. 사태 이후로는, 그 윤석열이한테 권력이 넘어갔다고 봐요. 지난 정부 때도 수사는 하는 척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진도를. 그렇죠. 예. 진도가 나가지도 못했고, 그 단죄도 못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뭘 기대합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뭐, 김건희에 대해서 뭐 손톱만한 뭐,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기대 자체가 그거는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싶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바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현안들, 이 현안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정말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거든요? 딱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에, 우리 나갑시다. 예. 나오시고요. 서울의 소리가 뭐 정말 내일은 또 분산하고 또 서울의 집회를 또 중계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집회도 보시고 또 못 나가시면은 보시고 응원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15일 날은 전체 집중 집회죠. 전국 집회.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저 1시 2시 아 12시 1시 그쯤에 그 타워 팰리스 네네. 한동훈 집 앞에 가가지고 예. 또 좌우 중도 합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지난 제가 수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네. 당신을 괴롭혔던 네.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할 말 좀 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집회도 네. 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 함께 뜻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김일목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